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토크쇼가 2시간 내내 진행되니까 약간 루즈한, 약간 이 루즈한 분위기를 확 깰 수 있게, 음악도 좋지만, 귀한 분이 멀리 대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자후로, 자, 조금 약간 지치고 필요한 그런 분위기를 화끈하게 깨워보고, 그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구분이 두 분 나란히 나오십니다. 먼저, 대구 사나이 안혜욱 회장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안 회장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 시간은 대담이 아니라 안혜웅님의 연설 시간입니다. 우리 민주 시민들에게 이재명의 구속을 막기 위한 그런 강렬한 연설 한방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김건희의 태권도 오빠 안혜옥입니다. 그리고 그 나쁜 년 줄리 개소리 연구소 소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전 날씨까지 전국에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응원하시는 거 참 눈물겹도록 반가운데요. 저는 아까처럼 뭐 구속을 기각하기 위해서, 원하기 위해서 전혀 아닙니다. 구속이 되든지 말든지 저는 관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어저께부터 대한민국 대정치가 이재명의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재명이 하는 대로 대한민국 정치가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보셨죠?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 당대표 영장기각 탄원서를 냈습니다. 아, 이놈들 중에 어저께까지 당대표 투표 안 동의한 강행한 놈들 여러 명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을 적듯이 하던 이 모든 세력이 이재명의 발아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가로서의 이재명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도 둘도 셋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분은 몇 년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 탄핵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전에 반드시 이 윤석열 김건희 석은 정권은 꽃잠을 날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들은 벌써 조직이 파괴되고 내임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안혜옥의 대구 지금 대구 경북 경찰청 영장 신청이 반려되자 요번 인사에서 김건희는 대구 지금 델타9에 있던 지검장이야 모든 사람들을 좌천시켰습니다. 그 좌천된 놈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좌천된 곳곳에 앉아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줄리 개 같은 년. 여러분 맞습니까? 얘들은 지금 지는 해입니다. 곧 끝장이 납니다. 반지 여러분이 또 생각하고 빌고 기도하고 바라야 될 것은 오로지 이재명의 건강뿐입니다. 이재명이 건강하면 내일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는 이재명이 지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대혼란에 빠져 봉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검사 여러 명, 수십 명을 지금 다음 총선에 내리꽂기 위해서 명단을 저 울산의 땅기은한테 보냈다고 그럽니다. 저한테도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하고 통화한 것만 해도 장관하면 도청돼서 다시 당할지 모르는데도 연락이 옵니다. 윤석열이 저러면 안 되겠다고. 여러분, 윤석열의 정권은 이제 곧 끝장이 납니다. 그 끝장난 피의 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나나 저 안에 오기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검찰이란 조직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작검사 명단을 제도 알뜰히 적고 있고 처단해야 될 명단도 있습니다. 이놈들은 이 보이는 검찰청을 조직검사 전용 교도소로 만들어서 반드시 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조작을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조선총독부 이후에 이래로 잘못된 대한민국 검찰의 폐악은 영원히 끝장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당 대표가 검찰을 사랑하겠습니까? 검찰이 어떻게 한 사람을 수백 번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도 모자라 주민을 탈탈 털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한동훈이 같은 어린 놈은 한 번만 압수수색하면 징징대어 울 것입니다. 맞지요? 이런 겁쟁이들이 완장 하나 치워주니까 세상 모르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동훈이 같은 놈을 교도소로 보낼 때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나의 어린 경찰이 수갑을 쳐서 집어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들면 까면서 저희들도 좀 까면서요. 그러니 얼마나 울겠습니까? 여러분, 한동훈이 질질 짜며 감방하는 거 구경하고 싶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여러분 많이 처먹어서 감방 보낼 것도 없어요. 얼마 안 있으면 뒤질 겁니다. 김건희는 지금 해외로 재산을 많이 빼돌리고 있으니까 기회를 봐서 어떻게 해요? 도망갈 것입니다. 도망가서 리베이터 매독사나 빼먹지랑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나 이문단장 해라 김건희야. 여러분, 이 더러운 연놈들의 시대를 끝낼 때가 왔습니다. 끝내도록 화려히 도와주고 끝내도록 이재명이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가장 총명하면서도 24일간을 단식하면서 이재명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여러 수백 수천 가지의 대책을 세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재명이 드디어 형제가입탈을 완전히 벗어내고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우뚝 서는 내일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미력하지만 이재명에게 희망을 보탭니다. 여러분, 또 하나 너무 슬픈 것은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너무 착해요. 쳐다만 봐도 선한 기운이 슬 흐르는 그런 아녀자가 동조단식을 해서 같이 굶었다고 하니 가슴이 메워집니다. 지금은 동정심을 가질 때가 아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적들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 선동장에 서려면 이재명은 반드시 건강해야 됩니다. 그 건강한 몸으로 이끌고 나가서 저 썩어빠진 영산 총독부 기시다의 시라바리 무리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윤석열의 목을 찔 때까지 힘차게 전진합시다. 구호의 지구가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때려잡자! 때려잡자! 김건희를 탄원하자! 검찰을 파멸하자! 조작검사 박살내자! 박살내자! 조작판사 사형이다!